화창했던 지난 금요일 저녁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은 젊은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단오제 첫날 행사인 제2회 대학가요제 무대로 올해는 모두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친구들, 연인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음악에 맞춰 참가자들과 함께 리듬을 탔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가팀 모두의 가창력이 뛰어났는데 대학가요제 1등은 발걸음을 열창한 토론토 대학의 박상현 씨가 차지했습니다. 2등은 노성은 홍호석 팀이, 3등은 배성진 씨에게 돌아갔으며 자작곡을 선보인 크레텐 밴드가 노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엔 캐서린 윈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과 데이비 찜머 원주의원, 세라 톰슨 자유당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가요제 이외에도 초대 가수 공연이 선보이는 등 메인 무대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부스를 돌며 게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단오제 공동 주최사인 슈퍼채널 얼티비는 단오제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news@ltv.ca에서 모집하고 이번 주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